이 지혜의 말씀은 성경 전체가 지혜의 말씀이지만 은사로 주어지는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했다 하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성령의 지혜가 주어지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을 다스린 것을 사복음서에 또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헤롯 당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험하고자 나타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속 마음을 다하시고 대례련 하나를 가지고 이 글과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선명하게 하면서 지혜의 말씀을 사용한 것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바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정부의 도전이 되는 세금을 내야 되는 도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책잡아서 보수권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대처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 율법에는 이 사람 돌로 치라 했는데 사랑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것도 다 책잡기 위해서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글을 쓰면서 십계명을 썼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갔어요. 여인만 남았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없나이다. 나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현실 문제를 지혜의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의 말씀인데 예수님께 계셨던 그와 같은 지혜가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부분적으로 그 지혜가 나타나므로 하나님 수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한 이 은사를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 왔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물고기 속에 들어있는 첫 번째 낚을 때 낚시에서 오르는 고기 속에 은전이 들어있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데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예수님께 함께 했던 그 영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임해서 부분적으로 알수 없었던 것을 알려주는 은사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성령의 은혜가 임했을 때는 아내의 삽비라 마음을 다 깨뜨려 알았습니다. 네가 땅값 얼마를 감추고 지금 성령을 속이고 그걸 헌금한다 이렇게 질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적인 것을 열어주어서 그걸 알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걸 잘 적용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교회의 덕을 쌓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바울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든지 유익이 돼야 되고 교회의 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속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데 믿음의 은사는 하나님과 동일한 수준의 믿음을 말합니다. 어떤 믿음이 딱 주어질 때, 그 부분적으로 예수님과 믿음의 수준이 같도록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수준으로 그 믿어지는 겁니다. 이 은사를 말합니다. 이게 부분적으로 믿어지겠죠? 그러면 너희가 겨자씨 하나님을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사람들을 저 사람으로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만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믿음 은사가 올 때는 이건 할수 있다. 이루어진다. 확실히 믿어진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수학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모세의 그 기록이 있고 아브라함도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 했는데 이것도 다 믿음의 역사이고 믿음의 은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수준인 그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옴으로 전혀 의심이 없이 하나님 같이 생각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쌓는데 굉장히 중요한 은사로 생각을 하고 보석 같은 이 믿음을 잘 활용해서 교회 성장에 도움되는 그런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하면 고린도 교회도 노예들이고 정말 세상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들이 기도해서 병이 덜컥덜컥 낫는 겁니다. 암병도 낫고 말하자면 폐병도 낫고 류마티즘 관절도 낫고 여러 가지 치료하는 역사를 통해서 피부병도 낫고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치유 역사를 나므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이 치료 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는 것인데 이 은사는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은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나눠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 성장이나 개인 신앙 성장이나 이런 것에 덕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은사가 바로 이 병 고치는 은사이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바울은 손 쓰거나 앞치마를 병든 자에게 얹으면 악기도 들어가고 병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능력 행하는 은사입니다. 그때 그것이 필요해서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은사가 그 지역에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의 덕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언서까지 앞으로 지림에서 다가올 세계 천국까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근면하고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석달 후나 1년 후나 영원 세계 일을 앞에를 다 알지만 인간은 한치 앞을 모르고 한 시간 후의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언은 아니하고 근면한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 보면 바울도 낙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복음 전거의 문이 닫히고 유럽으로 가기 위해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손짓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인 줄 알고 그쪽으로 갔는데 일주일 만에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빌립보라고 하는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바울 선교에 큰 힘이 되는 이런 교회로 우뚝 세움을 받아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을 해서 위축되거나 환경에 잡히지 않도록 소망적인 메시지를 예언을 해주므로 앞으로 하는 좋은 것을 계획하시고 좋은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소망적인 자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오늘 신약시대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몇 날 며칠 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격려해서 성경을 비추어서 그 소망적인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은사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하늘로부터 사탄이 번개같이 떨어졌다고 분별하셨고 베드로 마음속에 사탄의 역사를 알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을 말할 때 그 일이 절대 예수님께 미치지 않겠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이 사탄을 본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하나님 뜻으로 볼 때는 이거 이루지 않으면 이루고 못 막을 수 없는데 이게 인정적으로는 참 좋은 것이지만 십자가의 대속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 인생의 죄를 청산하시고 3일에 부활하셔서 구속사를 완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을 이렇게 본 것처럼 바울이 점치는 귀신 뒤에 있는
그 배우의 악령을 본 것처럼 이것이 영혼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정처는 소녀를 볼 때는 그 고백이 주의 길을 인도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기 때문에 임시 듣기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속에 정치는 귀신이 그 속에 들어있음을 간파를 한 겁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향을 돌리느냐 주인과 종이 바뀐 우리 거듭난 사람들은 고치는 분도 예수님이고 역사하는 분도 예수님이 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종이기 때문에 영광을 그분에게 올려드림으로 주목을 예수님께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 개인 앞으로 인도를 하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을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비춰보고 이 시대는 영들 분별의 은사가 참 중요한 은사로 우리가 사용되어야 할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 역사도 분별하고 악한 영 역사도 분별을 해서 신앙생활에 손실함이 없도록 이 은사를 사모해야 할 그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의 은사도 이 개인 기도 생활에 필요한 은사라고 바울은 그걸 가르쳐요. 방언 통역이 없을 때는 공중 예배 때는 사용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은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또 개인적인 기도의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예로 있던 이 사람들이 방언을 받으면 그 사람 속에 얼마나 억눌림과 내려 마음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리고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주님과 교통을 이루기 위해서 방언 연설을 주신 경우들이 있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이 방언은 상쾌함과 안식을 준다 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기도 생활에 필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방언 연사가 있고 방언 통역하는 연사가 있는데 방언 통역은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방언은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하는 사람도 알지 못하고 악한 영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천사도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통역을 해서 그 말이 무엇인 것을 분별해야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공중예배에서 방언하고 있으면 미친 사람이라 하지 않겠느냐 바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방언 통역이 있으면 아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알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두세 사람이 함께 분별을 해보라 예언도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를 분별을 해서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 교회도 성장하고 개인 신앙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사 활용이 되어서 신앙생의 유익을 가져오실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